빨리 오십시오. 네. 자, 국주시 모입니다. 국주시 소개합니다. 자, 누굽니까? 예, 전용민 씨 외롭게 하지 마시고, 예, 마음껏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가는 인기 웹툰 작가, 방송인, 상남자, 기합발사, 부동산 아이콘이자 나 혼자 산다의 든든한 짠한 마태형 김광규 씨. 가수이자 작곡가로 소식의 아이콘으로 사랑받는 모든 분석 2. 탁월한 재능에 만능 인벤터인너 빛난 비주얼 라이널 키. 자, 그리고 MBC의 맞달, 나 혼자 산다의 아빠까지 연예인상 대상수상이 빛나는 황나리 씨. 자, 그리고 주도인으로 주스키아로 여러분의 분야에 실력을 뽐내는 영화배우 이주숙 씨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뭐, 예, 한랑내시군요, 현재 지금. 자, 가운데 밀착. 하나, 둘, 셋. 어, 뭐냐, 뭐야. 하얀이도 뭐야? 틀렸어? 자, 한남매의 센터, 우리, 남자에서 난 이끌고 있는 박나리 씨. 한남매 거의 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관전 네, 포인트 어떻습니까? 남자에서 난 분위기.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일단은 우리 전 회장님이 많이 들떠 계세요. 뭐 주인공이죠. 예, 그래서 저는 뭐 힘을 좀 실어드리려고 예, 비춰드리려고 조명처럼 입고 왔어요. 저희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뭐 저기 기대하는 상도 있을 텐데 특별히 이것이 관전 포인트다. 예, 한번 짚어주십시오. 만약에 우리 전 회장님께서 대상을 받으시면은 무린센스로 변신을 하실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럼요. 그 예능 공주의 탄생의 순간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탄생의 순간을 미리 제가 살짝 한번 맛을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잡아주시고, 잠깐 살짝 잡으시고, 손 써주시고,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일단 맛을 한번 보시죠. 이런 식이다. 예. 살짝 올려주시고. 아, 예. 어디 올려주시죠. 예. 오, 좋아요. 제가 색깔이기야. 어디 있는지. 그리시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도 좋습니다. 네. 근데 왜 또 그래? 자, 기합발사님, 기합발사님 마이크 한번 살짝 예, 받아주십시오. 오늘 뭐, 예, 현무 형님이, 느낌이 옵니까? 작년에 뭐, 지금 한번 받으셨어요. 네, 그, 사실은 저는 예전에 한번 받고 나서 저게 이제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아요. 예. 대상. 베스트 커플은 또 어디서 나올까요? 베커는 근데 다른 팀도 좀 강력 해가지고 화면라인이 강력한데 뭐 받을 것 같습니다. 이장훈 씨에게 마이크 드리고요. 굉장히 기가 빠진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느낌이 베스트 커플 느낌. 베스트 커플 무조건 받을 것 같고요. 그거 받을 것 같습니다. 안 주면 좀 화내고 대상보다 그걸 더 노리고 있는 친구고 대상이요? 방금 이장훈 씨가 사실 배우 인생을 걸고 먹어 제낀 거거든요. 그 백화 하나 바뀌었다고 예, 뭐 드라마, 뭐 영화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뭐 사실 이장훈 씨가 20년에 K-POP에서 연기 대상 베스트 커플상 받으셨는데요. 네. 예능으로서는 오래 봤습니다. 거의 전공부한 11년 전에 연예대상 받고 이게 처음인데 너무 편안하네요. 너무 편안하고 베스트 커플상 꼭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혼자 산다 팀을 주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왼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빛나는 우리 나 혼자 산다 팀을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팀을 소개하겠습니다.